Feels like I am dreaming, letting go of these demons. I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 네,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낙산공원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로 정말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의 경치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막 옷가게도 있고 뭐 카페도 많고 막 이렇게 식사하는 데도 많아요. 되게 분위기 좋은 데가 많거든요. 느낌 있다 여기. 너무 예쁘다. 그럼 일단 올라가면서 얘기하시죠. 이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외 테라스에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안녕. 아 근데 좋은 게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기가 좀 그런데 여기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야경도 쫙 보이니까 저기 남산도 보이지 여기 서울의 야경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려 전망대지. 보세요. 여기 서울을 구성하는 4대 산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낙산이잖아요. 여기 말고도 남산, 그리고 인왕산, 북악산 이렇게 4개가 서울의 내사산이에요. 그리고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 완공 당시에는 이 공원 녹지화를 위해서 소나무 등 40여 종의 나무를 9만 그루를 심었대요. 여기다가 아무튼 그런 곳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장소라서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막 여기 운동기구도 있어가지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민망하니까 사람 없을 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매달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팔도 펴서 올라가 봐. 한 번 끝. 야, 닿지도 않네. 낮은 거 해라. 오. 장난 아니야?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낙산공원 여기 성벽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유명했던 거 별그대 그리고 도깨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그걸 다 여기서 찍었어요. 딱 여기 보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난 딱 생각나는데 아니에요? 아니 말고 박세로이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 박세로이가? 전설의 히로의 방 모르겠어. 어떻게 찍었대? 근데 도깨비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다. 나도 기억 안 나. 접자. 그래, 접자.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이거 봐봐. 카메라로 봐봐. 오, 진짜 예쁘다. 여기가 전망대 꼭대기. 여기 사람들이 꽤 있네. 여기로 내려가면 뭐가 보입니까?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상상 빌리지가 딱 보이네 여기에. 이거 광고네 광고 여기. 와 아래 엄청 예쁘다. 와 대박. 와 진짜 별그대를 여기서 찍은 이유가 있구나. 모든 게 다 별처럼 보이네. 야 이쁘다 이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야 여기 분위기 있다. 아, 근데 여기 길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여기서는 썸 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태원 클라스를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 분명히 여기서 뭔가 했단 말이야. 막 여기서 그 돌덩이 놀이 나오면서 이서랑 뭘 했나 아니면 나라랑 뭐 했나. 얼굴은 나라 성격도 나라. 너무 이쁘잖아. 권나라 맞지? 아 근데 같은 권씨라서 좀 그렇다. 상관없을까 오빠랑? 상관없나? 완전없을까? 이게 또 이제 안개 낀 날 오면 솔직히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진짜 화창하게 안개도 없이 미세먼지도 없는 날 오면 진짜 여기가 다 별처럼 보여. 별처럼. 오빠 빨리 와봐. 오 이쁘네 여기가. 야 대박인데? 여기 성벽이 다 보여. 너무 이쁘다. 성벽도 이쁘고 넌 안 이쁘고.
오늘 낙산공원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연인이나 뭐 친구, 가족이랑 와서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아까 배불리 밥 먹고 와가지고 진짜 소화시키러 오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카오 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